지금 5시 반인데요. 저녁이라 차가 막히네요. 저는 지금 꾸따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르기안으로 가고 있어요. 발리는 서쪽 해안이 다 일몰 명소인데 저녁 시간은 해안도로가 많이 막히는 게 단점입니다. 15분 걸려 도착한 르기안 비치. 저녁엔 물이 좀 빠져서 비치가 넓어졌네요. 그걸 감안해도 꾸따 비치보단 여기가 넓은 것 같고요. 발리 서쪽 해안은 파도가 높아 수영보단 서핑에 적합한데요. 한참을 걸어도 바닷물이 발목까지 올 만큼 바다가 얕은 게 매력이에요. 여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10분 정도 더 가면 르기안의 유명한 비치클럽 라플란자가 나옵니다. 해넘이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썬베드가 다 찼네요. 해변 산책이 너무 좋아요. 20년 전 꾸따 비치가 딱 이랬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동서남북 탁 트인 비치에 반했죠. 서핑하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한낮은 너무 뜨거워서 아침과 저녁에 많이들 합니다. 6시 30분 서핑객들도 하나둘 돌아가고 저는 일몰을 기다립니다. 적도 인근에서는 해가 천천히 지고 지고 나서도 잔영이 오래 남아요. 석양을 1시간 이상 감상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놓칠 수 없죠. 넘어가는 해를 파도 가까이서 보면 더 황홀합니다. 드디어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해가 져도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주쇼가 시작됩니다. 가장 찬란한 순간은 붉은빛이 보랏빛으로 바뀔 때랍니다. 발리에 도착한 첫날, 잊지 못할 풍경을 만났습니다. 석양과 구름과 하늘과 바다가 함께 만들어낸 그림. 자연의 북끝이 그저 경이롭습니다. 햇님이 펼치는 쇼가 어떤 공연보다 다이나믹하고 매혹적입니다. 어둠이 깔리면 비치클럽은 더욱 활기를 띠고 산책객들은 귀가합니다. 발리 르기안 비치의 일몰이었습니다.